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에 있는 2차로에 접한 농림지역 답 710평, 매매가 1억 5,600만원, 하우스 시설 재배 등 영농 관련 농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라인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토지의 남동쪽으로 노원 앙성 간 2차로가 통과하고 토지의 북동쪽으로 3m 농로에 접해 있네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3분을 진행하면 노원면 소재지, 7분을 진행하면 북충주 IC, 10여분을 진행하면 서충주 신도시, 20여분을 진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내년에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선 철도의 앙성역과 앙성 탄산 온천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2차로와 농로 사이의 코너에 위치한 이 토지가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동쪽에 위치한 2차로를 따라 노원면 소재지 방향으로 걸으며 촬영 중인데요. 이 토지가 2차로에 접한 길이는 약 75m 정도가 되고요. 북동쪽에 위치한 농로에 접한 길이는 약 48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착하니 2차로에 길쭉하게 접한 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아쉽게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림지역만 아니라면 행색견화 했고 할 법한 토지일 텐데 아쉽죠? 펜스가 돌아나가는 요 앞이 토지의 남쪽 경계이고요. 요 토지가 현황은 전으로 쓰이는데 실제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710평이니까 세마지기 반 정도가 되고요. 지형은 완곡한 삼각형의 평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밭의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심겨진 나무들은 제 눈에는 뭔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인분께서 복분자 나무라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 2차로를 따라 면수지지 방향에서 앙성 방향으로 걸어왔고요. 이제 농로를 따라 안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둘러보시면서 펜스 안쪽이 매매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토지, 2차로와 농로에 동시에 접한 710평의 면적에 지목은 답이지만 전으로 쓰이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주 아쉬움으로 남는 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딸기재배와 버섯재배와 같은 하우스 시설재배를 한다던가 영농 관련 참고지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이 토지가 관리지역이라면 평당 22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디 어린 반푼어치나 있겠어요? 또 게다가 요 토지라고 주구장창 농림지역으로 있으란 법 있겠어요? 언젠가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우스 시설 재배 용지나 농업용 창고 용지 등 영농 관련 용도로 적합한 2차로에 접한 농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2347제곱미터, 710평이고요. 소재지는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답인데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삼각형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사방향이 되겠네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농업 지능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하우스 시설 재배 용지나 농업용 창고 용지 등으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가는 77,000원, 평당 매매가는 22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1억 5,600만원이 되겠네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인지라 영농에 관련한 용도만이 가능하다는 핸디캡은 있으나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고 딸기나 버섯 등 시설재배사의 용지로 딱 최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